이렇게 떡볶이 국물이랑 라면 스프 좀 넣어서 끓여 먹게요. 좀 양념이 더 싱거우면 스프를 더 뿌리면 되는데 스프를 꽤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다시 볶아줄까요? 중간에 좀탈것 같아서 쫄아들어가고 면을 물어먹어서 물은 약간 탁하잖아요. 계란물이라 그래요. 그 노른자, 계란 노른자 넣어서. 싱거워. 스프를 조금 넣으니 싱거워. 다 넣어야겠다. 스프를 넣으니까 짜져가지고 조금만 넣고 팔팔 끓였어. 이제 익히면 많이 맞겠지? 얼마 됐겠지? 아직까지 소금은 아니고 소금을 해야 좋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점점 제 물이 양이 많아지는 상상만 이렇게 오염수 때문에 자꾸 신경이 떠서 짰다가 이러나 봐. 담백하고 별로 안 짠데 약간 싱거워.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아. 저 너무 짜질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먹어야겠어. 맛있다. 맛있네요. 초콜릿도 누가 먹고 싶어요. 초콜릿과 아몬드 가루 남았던 허쉬 우리 전에 가루 다음에도 먹으려고 일부러 남겨놨던 건데 이렇게 뿌려줍시다. 생각해보니까 고기가 또 있네. 다 부어줍시다. 다 쓰러졌네. 아니 너무 많아. 좀 남겨줘. 부어보니까 막상 양이 또 많네. 한 3번은 먹을 수 있는 양인가 봐. 조만한 원래 이게 6봉지 있던 건데 제가 옛날에 다 먹었던 거라 한 봉지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걔가 여기를 보여주시네. 총 개는 안 지나는데 와우 미쳤다 미쳤어. 칼로리 뽑아. 뭘 다 부어 그냥 다 써. 다 써버려. 풀어지는 게 힘들어요. 초콜릿 가루 남아가는 거 봐. 이 가루 남는 게 싫어. 열심히 섞어줍시다. 안에 초콜릿 들어있다. 없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잘 덩어리지. 밑에부터 덩어리가 좀 부풀리시는 거. 맛있겠다. 초콜릿 못 참지? 살찌는 것만 좋아하니 살이 찌는 거. 이렇게 풀어줘. 얼음이나 섞어먹으면 돼요. 됩니다. 이제 좀 풀어줬으니까 좀 섞겠다. 초콜릿을 위주로 이렇게 먹어주면 돼요. 무조건 그렇죠. 둘 다리 끓여 좀 이 정도 되겠어. 덩어리가 잘 안 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덩어리가 다 안 풀어졌네. 그러니까 골고루 열심히 풀어줍시다. 젓가락 뒤로 다 휘저는 이상한 사람. 그래도 맛은 있다. 얼음 부어서 좀 더 섞어놓고 먹을게요. 자고 일어나서 떡국 먹고 엄마한테 떡국을 먹어서 일찍 일어나서 좋고요. 얼음을 좀 가져왔어요. 초코우유 어제 만들어놓은 거 통에다 옮겨 담았는데 뚜껑을 열어갖고 얼음 갖고 왔으니까 얼음 좀 넣고 마시고 시원하게 그냥 먹기에는 너무 밍밍해. 우유가 좋긴 한데
근데 맛있더라. 초콜릿 아니고 초콜릿이네. 엄마가 맛있어. 초코가 안에 녹아서 조금 진해요. 색깔은 연한데 나름 맛있는데? 완전 초코 쉐이크인데? 약간 프로틴 먹는 맛? 조금 밍밍한 초코. 그럼 초코를 다 섞어볼까? 이거 가루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그냥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초코 가루를 좀 아껴보려고 적게 넣었는데 아니야. 맛있게 먹으려면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좀 가루를 많이 넣었나? 이랬는데 그렇지도 않네.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 먹는 맛을 먹을 양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 먹는 맛.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타면 맛이 별로 없어. 먹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한번 적어줄게요. 먹는 게 오래 걸리니까 영상 끄네. 우유인데 부드러워서 약간 물에다 초코 타먹는 맛? 핫초코가 밍밍한 맛? 맛있다. 우유 딸기 맛 받았는데 넣어볼까요? 맛이 이상하려나? 이상한 도전 같기도. 아 근데 넣으면 좀 맛이 상할 것 같은데. 우유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하잖아요. 우유가 색깔이 좀 그렇긴 한데 먹어보려고. 초코에다 어울리나? 근데 맛있는데? 왜 카페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지 알겠는데? 악마의 맛이다. 딸기 맛 진짜 맛있는데요? 우유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럼 제 영상에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내 영상 내가 찍겠다는데 별거 아닌 겁니다. 나도 날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파서 악플러들이 욕을 받았을 때 연예인분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좀 알 것 같은데 내가 그만큼 인기는 아니지만 그럼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맛있다. 만족스러워. 한 번에 다 먹기엔 양이 좀 많아서 나중에 더 먹을게요. 얼음 녹으면 양이 또 늘어나긴 하겠다. 미미한 것이요. 오레오 쿠키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려서 맛있어요. 나머지 게 이제 안 쓰니까 집어넣어줄게. 미니더라 좀 마음에 들어. 제 여러 개 넣을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쓰거든. 좋습니다. 어제 만든 인형 키링 달아주고 싶은데 고리가 없네. 오다든지 기억이 안 나. 힘들어. 덮갈비밥 먹었어요. 떡국으로 좀 모자라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서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어제 사와서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따뜻따뜻하고 이게 갈비 표면 떡 모양 맛있어요. 아들들이 사고 쳐서 나왔더니 쓰레기 뒤지고 있었어. 시간이 끝나야지. 진짜 미안 나이가 이불 좀 젖나. 아 뜨거워. 제가 어제 못 먹은 치즈스틱에 돌려갔거든요. 전자레인지 40초 먹으려고 치즈가 좀 녹았어요. 많이 농수 치즈스틱인데 분해가 됐어. 맛있어. 맛있게 먹으려고. 몸무게 재봤더니 오늘 4kg가 빠져있길래 와 다이어트 성공했네. 오늘 보니까 원래도 돌아가있어. 요요 왔나? 근데 원래 몸무게라서 타격이 크게 없어. 살이 많이 쪘을 줄 알았거든요. 타격이 별로 크게 없어요. 근데 말 네. 내가 많이 먹었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라 큰 타격은 없어요. 차라리 늘었으면 아 대박 빠졌어 돼지 같은 이러면서 막 슬펐을 텐데 많이 먹었는데도 몸무게 그대로니까 괜찮아요. 체중 유지는 된다. 근데 킹간 좀 슬프네.
요요 왔나봐요. 한 번에 갑자기 살 빠지더니 또 확 깨고 면도 한번 그렸어. 천천히 빼야 되는데 치즈스틱은 못 참지. 맛있다. 덜 짭짤한데 싱거운데 맛있어요. 치즈는 짭짤해도 괜찮아. 튀김옷이 참 싱거워. 맛있어요. 오늘 영상도 주말에 많이 올렸지만 정말 저한테 중요한 콘텐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올리는 중이고 올라갈 거고 하나도 새로 찍을 거예요. 다음에 찍어야지. 오늘은 그래도 맛난 거 많이 먹을 거예요. 맛있어. 좋아. 다 먹어도 푹 쉴 거예요. 좋아요, 행복. 주말에 역시 사람 푹 쉬어야 돼. 쉬어도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피곤해. 벌써 밤이라니 시간 너무 빨라. 역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냄비는 점토 전용으로 끓일 거고. 뭐가 좀 다 안 닦였네? 닦아야지. 됐다. 점토 전용으로 쓰려 가져온 거고. 이거 밥인데 제가 아침에 떡국을 먹었는데 떡 전에 조금의 국물 조금 먹었더니 떡바랑 뭐 점심에 치즈스틱 한 개 이렇게 먹었지만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깍두기 열무김치랑 밥이랑 떡국 해서 양은 좀 적지만 먹으려고요. 고기도 있어요. 이거는 말라비초조이 보이지만 돼지고기 이런 부위가 맛있거든요. 상한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색깔이 좀 그래도 그래. 열무김치랑 떡국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사람이 밥심이야. 간식을 많이 먹었더니 의미가 없더라고. 오늘 리뷰할 게 하나 둘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리뷰보다는 리뷰할 거 한 가지 둘이 찍을 거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브이로그 찍자 이제. 오늘 진짜 열심히 찍는다. 소금이 성공하자. 이상해. 재미없거든. 화이팅. 재미난 건 팩트지. 열무김치 오늘은 남기지 않고 다 먹겠습니다. 우선 엄마 걸로 떡국 맛있어. 떡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떡을 다 먹으면 소시지비 사놨더라고요. 엄마가 어머님이 소시지비 사주셨다고 하고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먹은 거 음료도 먹고 저녁에 호떡도 먹고 먹어 치울 게 많아요. 그리고 내일 회사 가서 고구마 가져서 먹어야 돼. 엄마가 그려준 거 전자레인지 돌린 건데 전자레인지 돌려도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떡국 대 전날이 나도 떡국을 먹어보세요. 역시 맛있어. 떡이 불어도 맛있어. 좋은 나게 먹고 점토도 사놨고 이게 집게 잃어버린 거 하나도 찾았어요. 행복하고 오늘 할 거 많이 했다. 뿌듯합니다. 호떡 먹고 잘 것 같아요. 간식으로 남은 음료도 마시고 뿌듯하다 뿌듯해. 곳이 없어. 여기 있어. 너도 여기 있어. 끝. 이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든 주말이었어요.